여기다 이렇게 넣고. 뭐지? 왜 미성년자 시청 불가가 걸려 있는 것이지? 본인의 치욕스런 경험인 내시경 때문인가? 아 그러게, 풀어야겠다. 잠시만요. 아 잠깐만 이거. 아, 자 이제 국물을 넣어야지. 국물을 이만큼만 째가지고. 아저씨 다시 보기 이러다가 궁금해진 건데 키보드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나? 어제 트위치에서 드디어 돌죽 방송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러시아인이 슬라브어로 말하는 방송이라 볼 수 없어다 전하세요. 아 네, 로그라이크리트님 힘내십시오. 김도한테 2,000원 줘야지. 아, 네, 농약맛 조청님. 아, 2,000원 감사합니다. 아, 한번 배달 쌀국수는? 김도님 수면 내시경 중에 엔티티님과 접신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해명하실 것 있나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밥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 대장 내시경 했기 때문에 기름기를 좀 덜 해달라 그랬어요. 김도 밥 먹네. 김도 1,000원 줘야지. 오. 아 맞다, 여기 기본적으로 고수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수를 달라 그래야 되더라고. 근데 그걸 좀 늦게 알았지. 근데 전 고수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먹기로. 만세. 김도 이민법으로 오른쪽 누나님 천미트 감사합니다. 통과했다고 알리세요. 아, 네, 천미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형 살아 있었구나. 야시. 아 고맙습니다. 카이스토님 14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네, 카이스토님 구독 고마워요. 1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양파가 들어있네? 뭐지? 이제 저러다가 뭐 잊어서 가지러 간다고 일어나다 탁상 다리 건드리고 양파 넣어서 먹는 거야 여기다가? 없는 날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넣으라고? 이 소스는 뭐야? 이것도 넣어 먹는 거야? 야시! 이걸로 빼빼로 사드세요. 찍어 먹는 거라고? 좀만 넣으면 안 될까? 좀만 넣어서 먹어보자. 아, 네, 역가님 11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마, 그니까 뭔가 무거워라. 어린 농민 사장의 소리 듣고 아저씨를 떠올렸어. 책임져. 아니 근데 국물이 좀 싱겁더라고. 응? 간이 돼야지 말이야. 아, 네, 물음표 물음표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나무 위키가 4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꺼라. 이제야 맛이가 있구만. 아, 네, 약화동인진님 고마워요. 양파 스리라차랑 볶아서 김치처럼 쌀국수랑 먹음 맛있어. 지금 이 빨간 소스가 스리라차 소스인 것 같은데요? 응? 그렇겠지? 그런 맛이야. 어, 스리라차 소스 맞는 것 같아. 김도형, 나 오늘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이마 양쪽 사이드가 넓어져 있었어. 나 아직 26인데. 아,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남자는 원래 좀 약간 M자가 들어가. 탈모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심한 것만 아니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양파 맛 소스 맛 꿀맛. 좀만 더 먹자. 매콤, 새콤, 달콤하네요. 이 스리라차 맞는 것 같아. 숙주도 많이 들어있고. 형 김자라면 광고 찍어도 될 것 같아. 엄청나. 아, 네, 은혜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볶음밥이야. 이거 먹고 먹으려고. 형 저 택배 도난 당했어요. 다들 택배 도난 조심하세요. 그거를 요새는 문 앞에 이렇게 놓고 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접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훔쳐간다 그러더라고. 김도한테 구독 줘야지. 아, 네, 비트 더 누페더님 20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시. 구독한테 김도 줘야지. 아, 제가 왜 쌀국수를 먹냐면, 아, 네, 알라리스님 10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시. 어제 그 할머에게 목은 줘야지. 대장 용종? 그거를 하나 없앴어. 응? 아, 네, 도트개미님 18개월 구독 고마워요. 근데 그거는 뭐 그거 용종 해도 어? 뭐 먹는 거는 뭐 그냥 국수 정도는 먹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시. 그게 뭐 고수 의미가 레이저로 고수. 이렇게 지져가지고 없애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올망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왔습니다. 15개월 구독 고마워요. 볶음밥도 그래서 기름 좀 들러달라고 그렇게 야시. 해서 이제 주문했어요. 아, 볶음밥이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래도.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 네, 우프 님. 1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대장 용종이야 이제 레이저로 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뭐 야시. 그거 하나 없앴다 그러더라고. 아, 네, 안 기요티 님. 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어제 대장 내시경이랑 거의 없어진 지루성 두피염이 요즘 6배로 증가해서 모근에게 이별을 전하고 있다고 알리세요. 아이고, 지루성 두피염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두피염은 무엇보다도 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지하철 소스 두세 소리에 해서 기름진 거 좀 덜 드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요즘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방금 잘 먹었는데 배고파지네.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아, 네, 아니 잠깐이 고맙습니다. 쌀국수 정말 맛있다. 네, 어제 지금까지 죽만 먹어서 그런가? 만세. 2년 동안 재검을 반복해서 국가에 지금까지 죽만 먹었어요 진짜. 아니세요. 아, 네, 메사이언님 1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배달인데도 되게 맛있어. 가까워서 그런가? 아, 근데 이게 좀만 늦었지? 다 뿔 뻔했다. 키가 160 안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크겠지?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다행이야. 아, 네, 김리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박밥. 그래서 그냥 먹고 얘기를 좀 할게. 먹으면서도 얘기할 건데. 그래서 어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형 M자는 아니고 변발처럼 이마가 점점 넓어져 검은 화면에 정면에서 찍으면 대머리처럼 찍혀. 이것도 탈모 증상이야. 제가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3년 전에 받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정도로 정밀한 검사는 아니었고. 아쌀국수. 구수한 양지 국물 안에 퍼지는 알싸한 양파와 새콤한 소스의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탱탱만 삶면의 그 맛. 감사합니다. 네, 보험했어. 근데 이제 실비보험 들어가면 좀 더 싸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실비보험 들까 하고 좀 후회가 되더라. 아, 네, 급변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검진을 그렇게 받고 싶더라고. 왜냐면 머리털 좀 머리털 안 났으면 좋겠다. 상태가 관리하기도 귀찮고 이발비도 아끼잖아. 상태가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뭐 사실 뭐 특이할 거란 건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수면 내시경 받을 때마다 항상 신기한 거 있잖아. 김도 선생님 어제 내시경 말이야. 잘하셨나요? 저는 고로 넣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해봤습니다. 구멍에 이렇게 딱 소켓을 딱 끼워놓고 주사 바늘로 여기다 딱 끼워놔. 그리고 이제 내시경 받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눕는단 말이야. 김도님 제가 위내시경이랑 대장을 동시에 받았거든요. 오늘 방송 힘내세요. 그래서 그 거기다 이제 딱 끼워놓고 마취약 주입하니까 쭉 들어오면서 이제 팔이 아프거든요. 근데 원래 아픈 건데 그 유황물이 쫙 들어오면서 혼이 빠져나.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30초도 안 걸려. 진짜 한 10초? 바로 기절. 바로 기절. 와 진짜 효과가 장난 아니더라고. 어? 말하면서 먹네. 진짜 나 정신 잃은지도 몰랐어요. 진짜 바로 정신 잃어버려. 장난 아니야. 아, 어머니와 같이 가서 어머니 모시고 갔죠. 감사합니다. 건강한 김도 아저씨를 보니 너무 좋아요. 방금 일어나서 밥 먹으려는데 화면 보고 따봉하며 한번 웃어주세요. 뭐예요? 딱 눈 뜨니까 누워있어. 다른 자리에. 이거 어디지? 눈 뜨니까 다른 자리에 누워있어. 한 30분 지났나? 그게 그렇게 오래 자지는 않더라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는 사나다님 자격도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데 대장을 보면서 위는 이상이 없어요. 김도한테 1,000원 대장 내시경한테 보세요. 여기 요 용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대장암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없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원래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동의서 얻거든. 보면은 없앤다고. 두 번째로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요. 아, 네 물음표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대장 용종 같은 경우는 나이 먹으면 많이들 생겨요. 우리 식습관이 이제 좀 기름지고 매운 거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대장 내시경 나이 드신 분들 꼭 하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왜냐면은 대장 용종 같은 경우는 대장암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수가 엄마한테 그거 없애는 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깨끗깨끗 없애주셔야지 대장암에 안 걸린다. 아, 네, 옥타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제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날 수면 내시경 할 때마다 수면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호기심에 버텨보려고 해. 그래서 결과는 다음 주에 나와요. 뭐 이제 뭐 전립선 초음파도 하고 상복부 이제 초음파 다 하고 피 검사도 했는데 야 피를 무슨 네다섯 통을 뽑더라. 나 여기다 꼽아놓고 피를 한 통을 딱 뽑은 다음에 요만큼씩 이제 한 요런 거 이제 한 통씩 뽑고 또 끼워가지고 또 뽑고 아 내가 내 기억에 한 5통 뽑은 거 같아. 와 진짜 엄청 뽑더라고. 아 네 이응이 형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 이제 80만원짜리 검사다 보니까 좀 그렇게 검사를 하려고 여러 개 뽑나봐. 행인 볼섬이 대보하고 지루성 두피염이 나아졌대요. 아 그리고 좀 기분이 좀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제 대장 수면 내시경 하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위내시경 대장 수면 내시경 하러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다 여자. 다 여자. 한 가지 더 쌀국수 팁이 있다면 양파전에 아다마랑 21개월 코스에 비벼 면이 어느 정도 좋아. 나 그게 맞습니다. 한 대여섯 명 제 눈에 보인 것만 한 대여섯 명 다 여자분이셨어요. 여성분. 한 분은 이제 그 장갑 이렇게 비유장을 이렇게 끼고 이러고 있고 다 여성분이. 아 그때 갑자기 얼굴 빨개지면서 아니 사실 그런 거 생각할 뭐 시간도 없었죠. 이제 바로 이제 마취했으니까. 아씨 나 장갑 다 갔다. 아 젊은 분도 꽤 계셨는데. 아 나 자는 사이에 도대체 아 다 봤겠지. 아 근데 뭐 사실 뭐 그분들은 이제 일이니까. 예. 수면 마취할 때 마취가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마취가 잘 안 듣는다고 말했는데 이미 끝나 있더라. 그러니까. 니은 계신지. 나는 마취 된지도 몰랐어. 그냥 눈 뜨니까 여기 어디?
그래서 이제 내시경하고 피검사하고 눈검사하고 내시경 했을 때 녹음했나요? 뭐... 보통 내시경 할 때 헛소리 많이 한다던데 아이돌 좋아하는 어떤 분은 내시경 중에 우리 아이들 근데 아마 그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위내시경을 같이 해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관 꽂고 이렇게 시작했거든. 뭐 노래 부르나? 마치 약 먹으면 병이 아, 위아래로 동시했어. 똘꾸섬 자꾸섬 이런 말 한 거 아니야. 하하하하. 야 모르지.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또 무슨 검사 받았지? 키. 어 내 키를 알았어. 내 키. 아 오늘은 이거다. 좋은 거 배워갑니다. 73.6인가? 정밀 건강 검진, 수면 대장 내시경. 어 정확한 키. 지금 키. 아 지나가던 이상 성격자님 감사합니다. 몸무게는 69kg. 아 김도 구멍 본썰 푼다. 여의사님 감사합니다. 아까 비 간호사 중에 숨겨진 트순이 일명이 귓속말로 탈문양이 외웅외웅 말했으면 완벽했는데. 이제 초음파 받고 이제 CT 촬영하고 뭐 딱히 특이했던 거 없는 것 같아. 기억나면 얘기해 줄게요. 재밌었던 거 기억나면. 안녕하세요. 혈압 후. 측정하고.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히려 나는 그 예전에 그거 했었거든. 그 내시경 대신에 하는 거 뭐라 그러지? 위조영술? 아 나 위조영술 할 때가 더 빡쳤던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위조영술 할 때는 그거 뭐 벌컥벌컥 막 마시면서 옆으로 눕고 뒤로 눕고 막. 아 네 불피로님 17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게 더 빡쳤던 것 같아. 그 먹는 기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아 네 불피로님 감사합니다. 아 네 알파베타님 4달러 감사합니다. 어? 저번에 올린 비밀글 때문에 힘들게 네? 해서 죄송해요. 제가 빡대가리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력이 좁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4달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4달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힌줄박이님이 12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아, 네 아르시엘님 4개월 구독 고마워요. 근데 내 생각에는 전립선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빡빡이한테 그래서 요즘 자주 마렵고 뭔가 아마 전립선에 뭐 하나 있을 거야 지금. 다음 주에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나 이거 샀다. 수면 마취 의사 선생님 진짜 10까지 이용실 놀이 전부 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23 정도에서 이제 그냥 끊겨버린 이 인형 머리에서 이제 그 차르기 머리처럼 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스타일링하는 약간 그런 아기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샀냐? 오늘 우동이랑 딴 거 뭐 먹어? 제가 좀 힘들 때 어 좀 정신 수양의 일환으로다가 한번 이거 가지고 놀아보려고. 아, 네 스타콜링 감사합니다. 아이고. 약간 명상 같은 거지. 컨센트레이션 했을 때 노렸으면 한 가닥 갑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다. 아, 네 카시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24일 날 야김도 본색 푼다. 어벤져스 보러 갑니다. 머리 외치더라. 이미 전 지금부터 인터넷 잘 안 봐요. 지금 막 스포 막 무슨 뭐 유출 막 이지랄 하면서 이제 스포일러 하려 그러는데 이제 인터넷 하기 점점 무서워지거든요. 김도님 저 송파구에서 빨리 보고 오겠습니다. 24일날 혹시 또 라이브 아프면 저한테 오세요. 이곳저곳 다 샅샅이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그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제 똘삼 자동 불렀고 그 근처에 또 이제 승딸이 승딸이도 불렀는데 올지 모르겠네. 그냥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네 명이서 볼 것 같아. 아, 네 로그라이크리트님 감사합니다. 가까우니까 그냥 근처에서 보기로 했거든. 그 근처 살더라고. 극장 근처. 아, 어쨌든
빨리 보고 올게요. 형 조카 거 아니야? 아, 네, 드레이크 도그 있는 건 합니다. 야, 근데 그거 어벤져스가 이기는 거 아니야? 보통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아, 장난감 소용이 결국 어벤져스가 이기는 거 아니야? 어벤져스가 이기는 스토리 아니야? 어차피 주인공이 이기겠지. 아닌가? 만세. 아니 지난 화에 4월 17일 털렸으면은 이제 좀 감량했다고 말이세요. 역전의 드라마 하겠지 뭐 그런 거 아닌가? 또 털린다고요? 아주 재미있는 감사합니다. 뭐 사면봉 당하는 거야? 앤트맨이 타노스 엉덩이 들어가서 홍콩으로 보내버림. 야 근데 야 신작 예고편이 스포일러하던데? 아니 신작 줄거리 그 설명이 스포일러하던데? 전작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막 그러면서 막 다 스포일러하던데. 여기 막 님들 진짜 스포하지 마세요. 벤입니다. 스포는 8대 죄악 중에 하나예요. 7대의 죄악이 끝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스포일러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아 뭐 내가 했다고? 에이 세상에 어벤져스 어? 타노스 안 본 사람이 어딨어. 운동하시라고요. 걱정하지만 말고 아프다고 아, 하지 말고 좀 건강하시라고요. 아니 아니 근데 뭐 다 알잖아 이제는. 뭐 몰랐다고? 아 죄송합니다. 몰랐다고요? 아 진짜 몰랐다고? 바이오하자드 3가 리메이크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대체 왜? 왜? 2 리메이크가 좀 팔렸나 보지. 사실 그런 게 이제 팔려야지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안 팔리면 제작도 안. 아 이걸 스포해 버리시다니. 아 네 자야님 12개월 구독고마워요. 아무튼간에 검진 결과는 다음 주 나오고. 아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해물죽 먹고. 다음 주 수요일 조조로 예약 안 한 흑우 없지. 아 네 싱크트님 24개월 구독고마워요. 지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꼭꼭 씹어 먹어야지. 또 먹다가 좀 살짝 남길까? 일단 맛만 보자. 김도님 저희 둘째 이름은 정하셨나요? 얼그레이님 10개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맛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아저씨 살아 돌아왔구나. 김도의 두 번째 탄생일과 내 생일을 기념한다고 알리세요. 아, 네. 꽁꽁 울지님 19개월 구독.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다. 나 그거 샀어. 대바대 이번에 뭐 무슨 굿즈를 판대. 티셔츠 뭐 옷이랑 모자 뭐 이런 거. 만세. 김도 채널이 8개월째 HP 회복 중임을 알리세요. 내 뭐 샀더라? 잠깐만 보여줄게. 아, 네 설탕탕님 8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 그 뭐 상품? 잠깐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데드풀이 저승 가서 타노스 엄마 죽이는 건 언제 나오나요? 내 주소가 보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 그래 가게에서 보여주면 되겠다. 기다려봐. 스포 김도 엔드게임 보는데 중간쯤에 갑자기 뭐 프리코의 스태미너 풀 회복 알림 울려서 액션씬에서 두 배로 심장 떨림. 솔직히 제가 받아서 이제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거 사지 마세요. 제가 일단 총알 바지로다가 한번 이 퀄리티를 검증해보겠습니다. 제가 받으면은 그때 그 다음에 사. 사람이 두들겨 맞아 실려간 사건이 있었다. 자 뭐 샀냐면 요거 트래퍼 티셔츠 샀고 좀 있다가 화장실 가고 사람들이 보지. 이게 뭐냐면은 세수를 하려는 것인가? 그 한내가 뭐 가방이나 그 무슨 군복 같은 데다 이제 찍찍이 붙일 수 있는 거. 요 오퍼링 배지. 야야야 뻑이지. 아 퍽.
퍼크. 어, 퍼크 패치. 아, 엔겜 보기 전에 보려고. 이런 티셔츠 있는데 제가 산 것만 보여 드릴게요. 힐빌리 티셔츠. 어, 톱구죠? 톱구 티셔츠. 요거 샀고. 또 뭐 샀지? 양말은 안 샀어. 솔직히 양말은 좀. 저는 어벤져스 영화관에서 1탄만 보고 다른 영화들은 명절 특선으로 보는데 이걸 스포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빡대를 했습니다. 아, 이거 또 많은데? 잠깐만. 다 팔려서 나갔나? 아닐 텐데. 아, 여기 있다, 있다. 525 아, 요거 샀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젠장. 쿠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쿠션이 이 살인마 퍽들이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샀어요. 그거 쉐이프 가장 좋은 거는 스포, 마지막 어벤져스가 패배하지만 인류의 희망팀 185가 등장하여 극적인 승리를 이룬다. 그리고 또 요거 티셔츠 하나 샀고요. 티셔츠는 솔직히 좀 살까 말까 했는데 배송료가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냥 배송료 아까워 가지고 그냥 많이 샀어. 요것도 샀고. 형 비니 형. 이거 또 삼한테 있지. 형. 비니도 샀고. 형 여기 후드 샀어요. 형. 후드. 형 후드 이거는 형 탈모냥이 후드랑 비슷한 타입인데 등에 형. 이렇게 있고. 형 저기에 엔티티님에게 보내버리는 형 얼굴 박힌 건 없어?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머그컵도 샀고요. 머그컵. 자, 어쨌든 이제 배송은 언제 올진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 프리콘에 5일 접속하면 제가 오면은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복귀 15개의 사료 들어옵니다. 이거로라도 가차시오 좀. 내일부터 5일 접속하면 1500주얼 줍니다. 아, 뭐 한 번 10번 정도는 돌리겠네. 알겠습니다. 형 근데 엔드게임 3시간이라는데 기적이 안 사나도대요? 3시간 아니던데? 2시간 반이던데요? 잘못 봤나? 어, 다시 봐야겠다. 3시간 1분이라고? 잠깐만 내가 뭘 잘못 봤지? 스포 아이언맨 사실 돈이 아, 진짜? 잠깐만 가만 있어봐. 15시 아 이게 아 여기 적혀 있는 건 아 잠깐만. 쯧. 3시간 11분? 3시간 10분은 광고 시간이겠네? 아 네 효차기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스탬으로까지 해서 그렇겠지 뭐 어쨌든 아 내 시간과 예산이 두 개하고도 고맙습니다. 맛있구만. 수문트 덕구 저는 뚜벅이입니다. 유대감 퍽. 저는 발전기만 돌리고 나갈 거예요. 1시간 준다고? 아 진짜? 저의 머리털이 김도화되는 게 이 개월제라는 것을 알리세요. 아 네트님 이기하고도 고마워요. 제가 살면서 보다가 잔 영화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반지하 제왕입니다. 아 네트님 이기하고도 고맙습니다. 아 물론 반지하 제왕 재밌긴 한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보다 좀 졸았어. 아, 재밌긴 한데 너무 길더라고. 형 인싸구나. 난 마지막으로 극장 가서 본 영화가 걸판 극장판 4DX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아마 타노스일 겁니다. 그 말고는 없을 텐데. 뭐 봤나? 아 맞다 알리타. 알리타 맞지. 알리타 재밌게 봤어. 저는 이제 총몽 팬이라 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알리타에 팝콘이랑 콜라 가져가면 다 들겠네. 껌이나 한 통 들고 가야지. 헤헤 김도영 기다렸다고.
이런 애들 나와 진짜. 네, 흠터레스팅 감사합니다. 자렘의 주식을 푸딩으로. 요거를 다 먹으면은 좀 어제 이제 대장 검사 맞았으니까 안 좋을 것 같아. 요거는 뒀다가 다음에 먹게요. 계란만 먹을까? 계란 먹자. 계란 콜라와 먹자. 팝콘 그리고 기저귀를 콤보로 3시간 정도는 안 쉬고 완전 완전 대장 공종을 제거를 했다니까. 응? 나름 수술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가 있어. 게다가 이게 기름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아저씨 내시경 받으러 갈 때 깨끗이 씻고 갔지. 큰카 큰카 쓰. 아 잠 밥풀 여기 튀겼네. 아 잠만. 아 진짜 이 밥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시경 썰 불가 없어. 네? 내시경 썰이요? 어떻게 풀어? 자고 있었는데 그때. 수면 내시경이었기 때문에 썰을 풀 게 없습니다. 진실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알겠죠. 야시! 아. 항상 건강한 아저씨가 좋아요 건강해 주세요. 아, 네, 요 선생님 5개 구독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초음파 썰이요? 초음파는 뭐 다 알잖아. 이렇게 젤을 발라 몸에다가 미끈미끈하게 바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초음파 기계를 대고 이걸 남겨 만 없나 보네. 막 문질러. 옆으로 누우세요. 이쪽으로 누우세요. 뒤집으세요. 저를 보고 누우세요. 다리를 올리세요. 아, 네, 터널스님 감사합니다. 전립선 초음파? 그럼 수면 마취 썰은? 나는 전립선 초음파를 다 벗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노출되게 벗진 않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털까지는 보이듯. 성인용 기저귀 바지를 내리는데 한 팩에서 하나만 쓰레정.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까지 내린 다음에, 예. 물론 이제 체모가 좀 노출이 되긴 했지만, 아 남자분이셨어요 남자분. 거기 이제 젤을 바르고 안에 넣는 게 아니라 그 각도에서 되나 봐 그게. 그 각도에서 전립선 그게 다 되나 봐요. 아 미친놈들아 뭐 꼴 차라리. 정신 차려 빨리.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립선 초음파하러 갔을 때 아 이거 방광이 그게 요즘이 좀 차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초음파 전립선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먼저 못 가고 그래서 내시경 먼저 받고 와서 거기 검사를 받았지. 아니 이분은 뭐 이리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 많아. 누가 천 원짜리를 자꾸 주나. 아 네, 내시경 썰이 감사합니다. 막 자면서 잠꼬대 하는 거 아니야? 김도한테 천 원 줘야지. 내가 의사였으면 바지 다 안 내려도 김도한테 천 원 줘야지. 벗게 하고 했다 수치심에 얼굴 빨개진 김도은. 막 이렇게 내시경 받으면서 막 이 밑에서 막 그 어? 내시경 집어넣고 막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다. 계란 버어. 볶음밥 버어. 국물 버어. 이제 그 용종 제거할 때 고맙다뇨. 신음소리 나면서 막. 아 네 302호실 한 잔 감사합니다.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아 네, 급변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을 길게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해보긴 하는데 무리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엔티티님 대바될 게만 하고 갈게. 게임 하나 하고 아 모르겠다 일단 해보고 대바될 게 일단 저녁에. 저는 그냥 내시경 할 때 미친 듯이 구역질을 하면서 내 몸속을 봤어. 참 뭐랄까 촉수물이 이런 느낌일까 싶더라. 수면으로 아. 안 했어요? 저도 그냥 내시경 한번 해봤거든요. 와 진짜 죽겠더라.
탈모냐 그냥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또 무엇이 나왔나요? 진짜 왜 수면으로 하는지 난 그 이유를 알게 됐어. 아주 장꾸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좀 고통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내시경 한번 받아보세요. 아저씨가 김도 아저씨한테는 1,000원 주고 자기한테는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00원 주었어요. 잘했죠. 아, 네, 325실 환자님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막 침 나오고 숨 제대로 안 쉬어지고 아 그게 제일 답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지. 그리고 목이 막 긁히고 막 목에 어? 긁힌다기보다 이제 그 내시경이 들어가 있는 그 이물감 있잖아. 응? 아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진짜 싫어. 위내시경 할 때 자꾸 코로 숨쉬라면서 거근을 입으로 집어넣는데 숨 막혀서 눈코입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맞아. 어떻게 코로 숨을 쉬어 이놈들. 괜히 수면하는 게 아니야. 뭐 이제 수면 내시경도 이제 장단이 있지.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노수면 위장 내시경 하면 딥스롯에 대한 환상이 파괴된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도 수면 내시경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와 4개월 뭐지 나 아직 결제 안 했는데. 아 이 인폭스님 4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뭔가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까먹어버렸어.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 형 나 어제 대바대산 대리님 내 죽을 때마다 형 엔티티 음성 지원돼서 게임이 무섭지가 않아. 네? 대바대가 무서운 시간은 한 딱 10시간까지는 좀 무섭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카테고리 그 대바대 카테고리 그 15개월 이라니 아저씨 건강하세요. 안에 스퍼쿠마 95님 15개월 구독구만. 맞다 대바대 버그 중에 최근에 그거 있다며 살인마 두세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버그. 개웃기던데 그. 아 매트가 이제 버그로 게임을 컨텐츠를 만드는 경지에 이르렀어 드디어. 몸으로 들어오는 꿈꾸지 않았어. 이제 매튜가 그거 태몽이라던데 얼른 나으세요. 버그로 컨텐츠도 만들고 아 진짜 어 짜릿하더라고. 심지어 그거 친죽도 아니에요. 공방에서 쓸 수 있는 버그야. 아 나 개웃기는데.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그거는 정지를 먹을 수 있고 공방이니까 그럼 안 될 것 같아. 맞나요? 지방층 금요일 서울 가는데 잘 못 찾고 있어서요. 아 개웃기던데 진짜. 살인마 두세 명이서 막 살이 생년자지요. 앞뒤로 그냥 극장이 가차에서 배탕률로 나온다 가정하면 실제로 약 67 나온다. 슬픈 삼성이 이니 닥터가 전기 딱 지진 다음에 맞은편에서 이렇게 딱 대기타고 있다가 때리고 살인마 둘이서 아 네 가차충님 감사합니다. 어 연계 플레이 협동점수 없나요? 어쨌든 다 먹었으니까 저 치고 올게요. 네 치고 오겠습니다.